시즌에 나오겠죠? 닭귀신님 모모에서 발견 수상한 이스터에그. 뭐지? 합방 취소, 늦뱅. 씨발 뭐야? 어, 저 탐난다. 심심해. 그래서 떠난 어? 송도 여행. 송도 여행? 목적지는 센트럴 파크인데. 아, 여기 센팍 앞쪽인데. 아. 잘 다듬어진 공원 와, 입구. 입구? 어딘가 일로 안 오는데. 익숙한 숙주앞에 자전거를 뒤로 한채 아. 공원을 둘러봤습니다. 송도 나오자마자 볼륨 업하는 널찍한 호수. 키키키키키키. 아. 귀여운 사슴들. 그리고 쓰레기. 에헤. 국제도시답게 창의적으로 벌어진 모습이 아, 어떤 마치 놈들이야, 미신작처럼 저거. 송도를 더럽히고 있어. 동년배들의 활력을 느끼며 다다른 곳에 눈에 띄는 무엇인가 보입니다. 아, 이런 것좀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진짜로. 브라이들이 너무 강해요. 갈대밭을 지나서자 깔끔하게 어떤 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소리를 거 따라가자 이런 거좀안 상당히 만들지 뭐야 아름답고 이거 거대한 탑이 모습을 뭐지 이거? 드러냈습니다. 뜬뜬뜬 뜬뜬뜬뜬 탑의 이름은 지구촌의 얼굴. 지구촌의 얼굴. 120개 나라의 가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 수상하게 뭔가 작은 얼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센트럴 파크의 진짜 섬뜩하네. 주인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뜻밖의 이스터 에그를 발견하고 참을 수 없게 된 저는 이것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든다고요, 저거를? 굳이? 사적으로 센트럴 파크 근처에서 국제 치안 산업 대전을 개최 중이었는데 역시 한국 치안의 중심 송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생수 가습기입니다. 이 가습기를 이게 빌드업이야? 아, 만들어 볼 겁니다. 저걸 가습기 한번 타. 만든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열심히 쪼물 첫 번. 와, 아, 이분 진짜 잘 만들어. 등을 와. 추가하면 첫 번째 가면 완성입니다. 가면들을 다 만들고 오븐에 구웠더니 아침이 녹아버렸습니다. 보여줍니다. 왁시탈. 근데 뭔가 군데군데 많이 비었는데 저거에 비해서. 누드입니다. 와, 누드. 120개 조합해서 발라줍니다. 송두타워 아, 완성입니다. 송두타워. 아, 난 근데 이런 거좀 없었으면 좋겠어. 놀라, 깜짝깜짝 놀라. 진짜 송도 억지로 엮은 거 레전드다. 진짜 이거랑 송도랑 무슨 상관이냐고. 가습기. 아, 산 펠레그리 노스. 와우. 이라고? 그래도 봐야지. 형 방송이니까. 아 근데 솔직히 하종발 한적 없는데 억까입니다. 아예잘 봤습니다. 예. 야 그래도 작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송도를 다녀오니 노력. 예 송도 부분 참 재밌게 봤습니다. 작품도 잘 봤고요 알잘딱사하게 킹의